증시에 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플랜 예스. 저희 페이지 2 앱에도 조그맣게 창 하나 열어놨습니다. 예, 플랜 예스 거기서 가입하시고. 야, 21일째 외국인 매도가 우리 곽 부장의 어깨를 저렇게 움츠리게 만들다. 나빠. 이제 뭐 어떻게 해설도 못하겠고 설명도 네. 못하겠고 아 그냥 진짜 설명이 안 되네요. 한국 증시는 아. 어제 같은 장 하락하는 거 보면서 네. 점심 즈음부터 급하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계속 줄줄줄 흘러내려서 아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야 기가 차. 기찬 증시네 이러면서 네. 답답한데 연말까지 분위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연말까지 계속이요? 대주주들도 물건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파이널로 네. 10억짜리 대주주들 있잖아요. 아. 그분들 정리 왜요? 뭐 먹은 게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 그렇죠. 먹은 거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먹은 거 많은 사람들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네. 연평균으로 보면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 특정 업종들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아 5G 예 하고 뭐 몇몇 업종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어떤 근데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익과세 그러니까 양도차익과세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아, 내년부터 10억 이상은 네 근데 뭐 통신 업종들은 뭐 5억 투자해 놨는데 10억 20억 된 사람들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정리를 해 10억 언더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양도 차익을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물량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오늘 뭐 증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 네. 증시는 지금 계속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했고요. 네. 미국 증시가요? 네, 미국 증시 들어갔고 근데 오를 때 조금 오르더라고. 네,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요즘은. 네,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흐름들은 이제 환율에서 자꾸 포착이 되는데 예. 이번 주 들어와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꼽으자면 뭐 채권도 급등락을 했습니다만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던 게 꾸준히 약세로 한 주간 내내 약세로 가면서 지금 97대 초반 수준 근처까지 네. 내려갔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초에 나왔던 뉴스가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뭐냐면 중국하고 유럽은 ISM 제조업 소위 말하는 제조업 지수 PMI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미국은 PMI 지수가 떨어졌거든요. ISM 네, 네. 물론 이제 마킷과 ISM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져 나오면서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우려가 물론 이제 한 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제조업 경기 흐름들이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미국 경기도 앞으로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한 주에 계속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게다가 어제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민간 고용이 나왔어요. 네. 민간 고용 ADP라는 곳에서 한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11월에 민간 고용 부분 고용이 6만 7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는 15만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막 10만씩 막 이렇게 네네네. 늘어났는데 확 죽었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데 네. 이 해석을 이제 드디어 부메랑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근데 오늘 수출입 동향을 보면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매년 네. 매번 매달 나는데 무역 적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무역 적자가 10월 무역 적자 전월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한 달에 7.6%면 많은 거 아닙니까? 네네. 게다가 이제 얘네들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니까 많이 뭔가를 수입해야 되는데 네. 이 감소한 내용을 보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요. 네,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가 485달러 5억 달러 적이었는데 적자였는데 472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륨도 줄었지만 수입 쪽이 줄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네. 이것은 결국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관세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줄어드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다시 되돌림, 되먹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전망들을 할 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달러의 약세로 계속 나타났던 것이 이번 한 주의 전체 흐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달러가 약세예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98 넘었었잖아요. 네. 98 넘었던 게 지금 97.3까지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왔다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달러는 있다. 약세인데 우리 원은 더 약세고. 왜 어디 때 어디가 강세요, 그러면? 유로죠. 유로. 아, 유로. 네, 유로가 강세입니다. 유로가 강세고 엔도 소폭 강세를 나타낼 건데 유로가 가장 크고요. 네. 유로가 강세된 것은 이번에 이제 영국의 보수당이 네. 승리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네. 유로 강세를 이끌었고요. 이런 것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MI가 유럽은 잘 나왔고 중국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여린 미국 증시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수들의 변동치는 거의 오늘은 거의 미미하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0.1%가 상승한 26,677.79 S&P 500은 0.15% 올라간 3,117.43 나스닥은 0.05%가 상승한 8,570.70 네. 러셀 2000은 0.05% 빠져서 1,61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떨어졌고 프랑스는 오르는 유럽 증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는 떨어져서 97.39 달러 지수는 이렇게 네. 되고 있고 유로 달러는 1.11까지 올라왔습니다. 1.10이었거든요. 네. 1.11로 올라왔고 달러 원은 1189원 소폭 강세예요. 1188원까지 나왔다. 지금은 1189원. 네. 그다음 달러 위안도 7.04, 7.05, 7.06에서 네.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강세. 그러니까 그 계속 보니까 이 무역이 잘 될 것 같으면 위안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무역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약세를 보여주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이 부분 너무 많이 영향을 받네요.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다른 게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도 줄기차게 좀 좋아지면서 올라오고 뭐 제조업들의 흐름들도 좋아지고 이익도 증가하고 이러면 사실은 조금 무시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지표들이 무시할 수도 있겠는데 그쪽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미중 무역 문제에 너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이런 지수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미국 애들이 와서 달러를 원으로 바꿔가요? 아, 미중 무역이 잘 될 것 같으면 달러를 원으로 바꾸느냐? 네, 아니면 그냥 네. 어떻게 하다 이게 좀 낮아진 건데 그 이유를 찾다 보니 미중 무역 협상 아닌가? 이렇게 그냥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증시가 하루 마감이 되어서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시나리오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막 그렇게 붙여가지고 해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시나리오 막 작가들은 막 시나리오 쓰고 있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지금 이 그 이 부분들은 글로벌 교역하고의 관계가 되니까 중국이 교역량을 다시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요구는 위안화가 너무 약세이니 그것들을 강세로 전환시켜라. 라는 거니까 미중 무역이 잘 풀리면 그렇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가는 거고 지금 한국은 네. 마치 위안화 쌍둥이 원화는 쌍둥이 같이 그렇게 국제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라서 이거는 미중 무역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는 가끔씩 보면 정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일단 써 뭔가를 써야 돼. 빈 백지를 낼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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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속을 드러냈나? 아니에요. 솔직한 네. 게 좋죠. 네.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근데 우리 프로가 너무 솔직하다. 아니 분석하면서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실제로 보면은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우 네. 제가 알고 하는 얘기가 모르고 하는 얘기 모르고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아. 신강학회가 어제도 라이브에서 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더 라이브에서 네.
정영진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정영진 프로가. 왜요? 인간의 원으로 해준다는 거. 아, 솔직히. 어? 자, 근데 거기 갔더니 인간들 많더라. 인간들이? 응. 사람들이 아주 많아.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사람이야. 시장은 넓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단어를 쓰는 것도 보면. 소화 안 된 단어 쓰는 사람들 많고 아~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맞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아니 어제 네. 우리 잘 아는 시사평론가가 있거든. 네. 최문씨라고 우리 두 명 다 알아요. 방송을 어제 아홉 개 했다고 열 개 못 채웠다고 그러시더라고. 아 방송을 하루에 아홉 개 방송을 하루에 아홉 개 했는데 옆에 변호사가 열 개도 형님은 못 채웠어요. 그러니 아 얼마나 웃기든지. 네. 공부할 시간이 없겠네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송하는 거가 공부예요. 아침부터 점점 들으면 저녁쯤 방송하면 구분이 정말 잘해요. 아, 네. 들어서 그 코너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 코너 이름이? 네? 네. 시사 자판기야. 아, 아. 맞아. 시사 자판기. 네. 툭 치면 툭 나옵니다. 동전 넣으면 툭 나와. 아. 네. 진짜. 그래서 하여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자기가 투자를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두 번째는 가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 중요하죠. 예, 가려 그것도 굉장한 실력이에요. 사실은 얘가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고 싶어서 가짜인 건 아니에요. 자기도 정말 잘하고 싶어. 어? 네. 아, 아 진짜 네. 너무 맛있다. 네. 자기도 정말 잘하고 싶고 자기가 아는 데는 요거까지니까 요거 근해서 자기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등급 이게 베지타도 있고 네, 막 그렇잖아요. 네,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등급이 네, 있거든요. 등급이 초사 연인도 있고 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 되게 아는 척하는데 너는 여운이 조만큼인데 네. 이제 도입 단계인데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있죠,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잘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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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고 어, 뭐야 미국 금리도 금리는 계속 이제 강 드디어 1.8까지 10년물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급 급락을 두 번 했었죠. 금리 급락, 즉 채권의 급등이 잠시 급등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추세적인 미국 채권의 약세는 점점 추세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드러나는 대목인 거예요. 차트를 보면 쭉 빠졌다 바로 올렸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날짜는 조금 더 기간이 길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지난번 저점 난리 났었을 때 그 채권의 초강세 이루어진 다음부터 추세는 완연히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항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장기 한 40년 사이클로 밑으로 내려왔던 금리. 금리가. 네. 그러다가 반등했다 실패하고 반등했다 실패하고 반등했다 실패한 거예요. 네.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도 확인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지난 올해 저점과 네. 또 그 지난번 저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0년 내 저점을 몇 번 찍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라 연간계 베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 차트로는 안 보이고 좀 긴 흐름의 차트로 봐서 이게 만약 위로 뚫고 넘어간다면 채권의 몇 년짜리 장 그 상승 금리 상승장이 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권 시장은 굉장히 어려지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심각하게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위로 뚫고 나가면 어? 이러면서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미국과 갈라서 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부터 난리 났어요. 지금 아. 한국은행 금리 내리고부터 채권 시장 지금 수익률 안 나와가지고 패닉이에요. 패닉. 예. 왜냐하면 제시한 수익률이 2.5% 뭐 2.7% 내겠습니다 했는데 뚜껑 닦다고 3개월 6개월 지나서 보니까 뭐 1.9% 뭐 2.1%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들 같이 이제 큰 자금을 몇백억 이상씩 맡긴 사람들은 부르부르 떠는 거지. 뭐냐 이거 너희들 제시한 수익률 안 나왔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네. 그 한국 금리물은 뭐 소폭 올랐는데 아직까지 방향성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도 아주 소폭 올랐고 WTI는 횡보 정도 수준입니다. 0.17% 네. 빠졌으니까 횡보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는 0.37%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가 1.4% 떨어졌습니다. 어제 상하이도 올랐잖아요. 상하이? 네. 네, 0.7%인데 그런데 한국만 지금 아 정말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옛날에 머저리 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걸 취소를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시장 굉장히 훌륭한 시장입니다.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와서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그렇죠. 춤추게 자꾸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어제 이선엽 위원을 저희가 특별히 모셨잖아요. 네. 왜냐면 21일째 매도라는 거는 뭔가 뭐 있다. 이게 이제 2015 뭐 22일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만약에 이게 셀 코리아라고 한다면 네. 뭔가 내년을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그들의 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네. 김상무님은 그 김일구 상무님은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 왜냐면 네. 아까 내 분기 단위 조정이 아니라 연말의 조정이라면 그게 좀 그 장기 투자 기관들의 한국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네네. 봐야 된다라는 걸 어제 저녁에 내가 듣고 아 저녁 먹는 게 괜히 불편하더라고. 네, 그런데 오늘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뷰를 굉장히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계속 그런 이제 그 뭐라 뷰를 가지신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다음 주에도 이 외국인 매도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심층적인 각 부장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교보문고나 내일 의정부에서 그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에도 여쭤보고. 네, 매도세는 이제 오늘쯤 저는 정리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연간 베이스면은 20일까지 가겠네요. 연간 베이스로 하면 12월이면 정리 다 끝나겠네. 내년. 근데 보통 12월 달에 1월 달 예상하면서 막판에 싹 돌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면 1월 초에 좋아지든가 이렇게 되는데. 아, 각도기님은 네. 그러면 20일까지 매도한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은 그렇게 좋은 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네. 오늘 돌아선다고 봅니다. 네. 아니 뭐 오늘 돌아서든 안 돌아서든 12월은 뭐 그냥 그렇고 1월 달은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1월 달은 뭘로? 1월 달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네. 하반기 시점이 9월이냐 6월이냐 틀려지지만 하반기가 한 6월 달 정도부터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는 것들이 가셔야 될 거라 같으면 1월 달부터 시장은 조금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어제 이제 미국 기업들 보면 주가 흐름들이 이제 애플은 또다시 1.4%나 오르면서 초대형 네. 주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눈에 띄는 게 요즘에 그 소비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랄프로렌이 3% 올랐고요. 뭐 룰루레몬, 나이키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네. 가벼운 소프트한 룰루? 룰루레몬이요. 룰루레몬 그 요가복. 여자들이 잘하면 뭐 요즘에 요가뿐만 아니라 뭐 레깅스라든지 아~ 이런 게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근데 아, 그 기억이 나는데 룰루레몬 CEO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2살 집이 있는 여자가 타켓입니다. 타켓이 굉장히 좁히는 거예요. 서른 몇 살도 특이한데 거기서 네. 집이 있는 여자 그게 타겟 굉장히 잘 팔려 캐나다 거예요. 네. 룰루레몬.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띄는 소비재들이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것들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제 발언들을 보면 역시나 이건 뭐 일종의 뭐 마사지일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대중 추가 관세 예정일인 15일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측 무역 대표단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중미 쌍방이 1단계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는 1만 명 줄어든 20만 3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고용이 좀 꺾이는 부분들을 약간 커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상무부는 10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그 분석 업체 베런스는 어제 얘기했던 그 트럼프가 최근에 자기 주식시장에 관심 없다라고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다라는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발언을 다 확인해 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금요일까지 참 우리 곽도기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습니다. 시장이 올라야죠 좀. 아, 시장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네.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곽도기님 말씀 들으면서. 하여튼 연말쯤에 어떻게 네. 투자를 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또 우리 저는 어떻게 투자했다. 뭐 체험담 뭐 이런 거. 올해 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괜찮았습니까, 곽도기님은? 올해 굉장히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뜨거운 장이었어요? 아주 좋은 장이었어요. 아 올해가? 올해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장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니 항상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해야죠.
악플은 엄청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만 먹고 살자는 얘기냐. 우리는 다 죽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 즈음에 그 실전 투자가 어떻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해드리고 정리 한번. 지난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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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까자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시면 계좌 까자. 그 금융실명법 위반이에요. 네. 정보 공개 그거. 네. 우리 뭐 각도... 원하시면 한번 해보시든지. 아유. 찾아보면 나오는데. 네. 찾아보면 나와. 인터넷 같은 데는 증시 뭐 계좌까지는 안 나와도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네. 네. 자, 하여튼 연말까지 우리 곽동님과 함께 계속 뜨겁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